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이아미 부산점에서 매직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매직빔, 이거는 저희 샤이니지 후속작인데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몇개 없어요. 이제 나오고 나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안에는 샤이니지의 반짝이는 젤로, 이너의 지향, 달밤의 레이저 쇼, 요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궁금해서 다시 지금 빨리 보고 싶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아이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너의 지향. 이너 색깔이라서 이너의 지향이에요. 되게 얇은 펄이잖아요. 근데 이 얇은 펄을 여기 이렇게 피부에 발라서 보여드리면, 엄청 고와요. 그래서 저희 원래 이런 펄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들뜸도 없고 이렇게 발랐을 때 입자가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정말 많이 고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이렇게 적혀 있죠? 고퀄리티 미러 파우더라고. 자, 그다음 보여드릴게. 달밤의 레이저 쇼. 달밤의 레이저 쇼는 오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짝임이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짝임은 여기 피부에 발라서 보여드리면 엄청 많이 반짝거리죠? 그래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은 가루들이랑은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탑젤 만 한번 지나가면 다 이렇게 덮여질 정도의 얇은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반짝이는 젤로인데, 얘는 완전 은가루예요. 그래서 이 은가루가 엄청 얇아요. 그래서 지금 브러쉬를 한번 써서 이렇게 하다 보면 브러쉬 안에 끼어가지고 나오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반짝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원래 가지고 있던 은이랑은 많이 다른 그런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입자가 좀큰 거, 큰 애들인데 얘네들을 뭐 크게 그냥 조금씩 찍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얘를 우리 그냥 일반 그 샤이니지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희 요 매직 미러 방망이도 같이 나가는데 얘는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파손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손으로 바르셔도 되고 원래 기존에 있던 그 그냥 스펀지 사용하셔가지고 바르셔도 무관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해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포니랑 같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베이스 작업은 다 했고요. 여기에 더블 스트로크 방법으로 해서 한번 그라데이션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엄청 이쁘게 나오거든요. 색상은 지금 우리 포니젤로 24번과 15번 사용해서 더블 스트로크 방법으로 그라데이션을 해볼 거예요. 일단 이쪽 한쪽 여기 한쪽 묻히신 다음에 양쪽 그라데이션 만들어서 그냥 쓱 발라주시고, 여기도 그냥 쓱 하고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색깔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색깔 10번 하늘색 이용해서 또한번 더블 스트로크를 할 텐데, 지금 연보라, 그다음에 여기에는 약간 핑크빛 나온 다홍색, 그다음 여기는 또 연보라가 있어요.
그래서 연보라를 찍고 하늘을 찍어서 또 더블 스트로 만들어서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 다시 제가 샵을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색깔을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나서 한번더 올릴게요. 그때는 조금 안된 부분 좀 채운다고 생각하고 더블 스트로 그다음에 브러쉬 뒤집어서 더블 스트로. 그런 다음에 하늘색 한번더 찍어서 찍은 다음에 바로 브러쉬 옆에다가 갖다 두면 더 편하겠죠? 사이드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스퀘어 브러쉬보다 오발롱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후에 큐어. 그다음 포니의 74번 아이 이용해서 빼고요. 한 30초 정도만 큐어해도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핑크와 있는 경계에다가 군데군데 살짝만 놓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그라데이션이 막 돼요. 이렇게 자, 큐어. 그런 다음 저희 가지고 있는 틴트 79번과 75번 이용해서 뺄게요. 틴트 이용해서 약간 핑크 위쪽에 있는 부분에 살짝 그라, 중간 살짝 그라 시키고 보이죠?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살짝 뭔가 그냥 조금씩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여러 가지 색깔 표현될 수 있도록 큐어 다 했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미러 파우더 만들면 끝이에요. 저희 원패스 탑젤 이용해서 이너의 지향 올려볼게요. 원패스는 1분 30초 정도 큐어를 해주셔야 되세요. 1분에서 1분 30초. 왜냐면 원패스 탑젤은 큐어를 하고 나서 닦지 않는 너나이프 탑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큐어 속도를 조금 길게 해서 마무리하는 탑젤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큐어 타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바르시고 큐어할게요. 엄청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매직 빵빵이를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손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얇게 되는지. 저희도 지금 수량이 몇개 없으니까 꼭 저희 항상 얘기해 드리는 그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세요. 큐어를 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를 보고도 되게 연락이 많이 오셔서 제가 잠깐 꺼서 그 다음 페이지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뺄게요. 자, 찍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그러고 나서 되게 약한 브러쉬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실린더 브러쉬. 얘는 강한 애로 털면 안 돼서 약한 애로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세요. 광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아이예요. 입자가 보이지가 않죠? 정말 깨끗하게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비싸거든요, 좀. 그래서 색깔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얇게 비치는 아이기 때문에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버레이 하시거나 아니면 탑으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저희 아시죠? 제 제품은 이쪽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